네, 오늘 아주 두 분 처절한 대구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. 자, 한번 마이크 한번 먼저 잡아주시죠. 자, 어떤 아주 극적인 승리를 뭐 아주 거두게 했는데요. 먼저 승리 거둔 변상일 선수, 뭐 두 선수 모두 뭐 3승 3패로 오늘 승리가 굉장히 귀중한 걸 알고 있는데 승리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, 변상일 선수. 네, 마지막 대구 이겨서 순위가 4등이었던 네, 4등 확정 지을 수 있어서 네, 좋습니다. 아, 등수까지 이미 확인하고 나왔어요. 리그 초반에는 워낙 뭐 강자를 많이 만났지만 워낙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계속 연승을 얻었습니다. 뭐 나름대로 뭐 특별한 뭐 공부를 뭐 특별한 계획을 세웠던 게 있었습니까? 아, 특별한 건 없었고요. 네, 그냥 꾸준히 그냥 평소대로 네,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축하드리고요. 자, 그럼 강민 선수 역시 뭐 아주 뭐 저력은 항상 있었지만은 뭐 정기대 우승은 우승이고 그래도 뭐 이번에도 뭐 상당히 저력 있게 잘 보여줬습니다. 일단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지은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. 네, 뭐 마지막 대국 비록 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뒀던 것 같고요.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아주 너무 처절한 대국이었습니다. 아주 승부처도 재밌는 것이 많았는데 한번 거기만 한번 찝어보시죠. 네. 출전에 강동희 선수가 여기를 끊고 이제 맥점을 구사했는데 이 장면에서 형세 판단을 두 기사가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. 먼저 강동희 선수 잡았을 때 네, 이렇게 세 점을 잡았을 때 형세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다른 수가 잘 안 보여서 어쩔 수 그냥 뒀는데 두고 나서 보니까 좀 많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때는 변상일 선수는 그러면은 형세가 여기서 어떻다고 생각했나요? 구체적으로 이제 집수로 계산을 했을 때 정확한 형세 판단은 되지 않았는데 느낌적으로 조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개 사 다 흙이 약간은 좋다고 생각을 하셨군요. 네. 아, 그때 파동이 나니 결정적인 네. 수단이 또 있었죠. 네. 조금 더 진행을 시켜 볼까요? 네. 자, 여기 변화. 이 변화 때 사실 궁금했던 게 강동희 선수 만약에 실전에 흙이 그냥 있고 나서 뒀다면은 어떤 수순이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?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고요 사실 수가 잘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준비된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럼 변상일 선수는 반대로 여기를 그냥 읽지 않고 안 넘어간 이유가 있을까요? 어떤 수가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서 실전에 여기로 단수를 쳤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. 수가 나나요? 얼핏 봤을 때 수가 나는 모양을 봐가지고 이렇게 되면 수가 난다고 생각해서 네, 단수를 쳤을 때 읽고 그러니까 이쪽을 단수를 치고 여기 단수 그쪽 단수가 선수여서 있게 되면 맛보기로 이제 걸리는 형태로 지금 출긴 했군요. 네. 그래서 변상일 선수가 좀 너무 어려운 장면이긴 한데 시간도 짧았고요. 자, 네, 이수가 나오면서 이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실전에는 강동희 선수가 여기가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형세 판단이 어떻다고 봤나요? 일단 그 전보다 좀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요, 저는. 그래서 사실 이 모양을 좀 착각하고 있어서 약간 미세하거나 그냥 미세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. 변상일 선수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어떻다고 판단하셨나요? 여기서 너무 망해서 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.
집수로 하면은 어느 정도? 네, 한 집번 정도 나쁘다고 생각했어요. 네, 실제로 여기서는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. 네. 이것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아주. 그러니까 워낙 바둑이 어렵기 때문에. 미세한 바둑이었군요. 결국 지키는 그 자체가 이제 저거였네요. 네, 호구가 좀 이렇게 모양을 생각하고 있었네요. 있어서. 그럼 결국 어떻게 지켰어야 될까요? 놔주고 이것도 뭐 일로 받았었어요. 되나? 네, 가능했던 것 같은데. 그럼 강동현 선수가 이 바둑에 있어서 가장 후회가 되는 수는 어떤 수가 있었을까요? 자, 지금 이 장면인데 좀 돌이켜봐서 이제 거의 패착이라고 생각되는 수가. 아, 저는 여기를 붙였을 때 저 쳤어야 되나 좀 후회. 아,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요. 여기 막혀서는 좀 두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뭐 그래도 미세한 저걸로 계속 보여줬으니까. 네. 여기서도 네. 버텼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. 밀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바둑이 너무 좀 어려운 선택이었죠. 여기를 판단이 좀 어려워서 실전에는 아래쪽으로 이은 건가요? 네, 판단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냥. 좀 안전한 길로 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모양도 제가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이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당해서 졌던 것 같아요. 제 백이 먼저 둘 기회도 있었으니까요. 나중에 중에 자 큰 거 잡고. 침수 과연 거기 수단이 있었을지. 아, 이수가 그랬죠. 여기서 실전에 그럼 여기서 이 자리를 둔 걸로 여기를 지켜두었어야 되나요? 근데 실전보다는 확실히 낫던 것 같아요. 반대로 그럼 변상희 선수는 이곳을 붙이면서 바둑이 확실히 좋다고 판단했나요? 그때는? 네, 그때는 조금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뭐 어렵게 뒀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네요. 결국은 거기 숨은 수가 나중에 먼저 결국은 변상희 선수가 발견하면서 형세가 네. 이제 한지 전환이 됐는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마지막까지도. 끝까지도 숨은 반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패감이 부족했다는 걸 알고 포기를 했는데요. 네. 아무튼 두 선수의 마지막 대결에 끝까지 투혼을 발휘해서 아주 재미난 변화도 많이 보여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.